안녕하십니까. 모터 브레인즈 기술대표 김광수입니다. 오늘 차량은 카니발 21년식 키로수는 32,000km를 뛰겠습니다. 기존에 이분은 한 3대 정도 장착을 하셨다가 지금 차를 바꾸시고 이 차를 지금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1년 동안 타시다가 지금 저희들 쪽과 이제 연비를 더 올리고 싶어서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테스트 운전 중이거든요. 장착하기 전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지 좀 보려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께서는 고속주행을 자주 하시고요. 키로수가 연비가 한 16km 정도 나오신다고 하십니다. 일단 출발은 아직 신차여서 되게 부드럽고요. 지금 RPM이 여기 나오는구나. 계기판이 전자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. RPM을 좀 많이 적게 쓰네요, 생각보다.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좀 낮췄다가 식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. 옛날 아날로그식이면은 딱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. 지금. 일단 차는 되게 부드럽게 나가요. 신차라서 그런지 부드럽게 나가고. 변속도 되게 부드럽고 변속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좀 이따가 돌아서 제가 순간 가속력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분은 참고로 거의 연비 운전 쪽으로 하시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연비가 다른 차들보다 좀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리고 오늘도 이 고객분은 말씀하시는데 아마 테스트 영상을 또 제 혼자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따로 안 찍으시겠다고 워낙 잘 아시니까는. 이분은 기존에도 이제 탄 R타입하고 그리고 중통에 탄배기, 머플러의 탄배기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하셔가지고 오늘 작업 방향은 지금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일단 6장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. 요거 작업해가지고 일단은 보고 또 더 추가를 하든지 그거는 그때 이제 결정을 다시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. 일단 순간 가속력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치고 나갈 때 한 템포 느리는 거지. 타는 요걸 아마 잡아줄 거고. 꽤 괜찮네요. 아직 일단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제가 테스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